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짜 피부 관리? 그리고 재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요번에 영양제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입소문난 프리미엄 영양제 브랜드 위클리랩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너플리라고 하는 영양제거든요. 먹다 보니까 요즘 피부가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피부 진짜 안 좋은 거 아시죠? 막 좁쌀 여드름도 많고 화농성 여드름도 진짜 자주 나서 제가 메이크업 영상이나 브이로그 영상 보여드릴 때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도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요 맨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진짜 남자친구가 저한테 너뭐 했어? 너 혼자 좋은 거 먹었어? 너 혼자 좋은 거 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래 먹은 것도 아니에요. 2주 먹었나? 근데 먹을수록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각질이 아무리 막 진짜 그 피부 관리를 해줘도 계속 트러블 나고 각질 나고 막 엄청 막 그런 게 심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했다가 되게 촉촉하게 변했거든요? 원래 그리고 제가 수부지 타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속 당김이 엄청 심하고 겉엔 또 기름기 돌고 막 이런 피부였는데 피부가 되게 기름기 돈다기보다는 촉촉하게 변한 것 같아요. 이걸 먹다 보니까. 물론 다른 그런 환경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걸 먹으면서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 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영양제 같은 거는 진짜 꾸준히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하루에 한 포만 챙겨 먹으면 되는 그런 이너뷰티 콜라겐 제품이거든요. 위클리랩 영양제가 원래 종류도 많고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이게 원래 진짜 유명해서 품절 대란나고 난리였었는데 리뉴얼되고 나서 먹어보니까 효과가 전보다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게 저분자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서 흡수가 빠르니까 좋기도 하고요. 원래는 한 박스당 7포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일주일치 먹을 양이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한 박스에 15포로 바뀌었어요. 가격도 더 저렴해지고 구매하는데 부담이 좀 없어졌어요. 진짜. 이건 진짜. 그리고 이게 딱 보면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휴대하고 다니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영양제도 제가 매일같이 챙겨 먹는 영양제도 부엌에다가 그냥 막 진열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마다 그냥 한박 이렇게 한포 이렇게 집어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만큼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여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냥 까먹지 않고 하루에 한 번만 챙겨 먹으니까 그렇게 먹기 진짜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까먹지 않고 밥 먹고 나서 이거 하나씩 챙겨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영양제는 휴대성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막 이렇게 한 통에 몇백 개씩 들어있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막 바깥생활 하다 보고, 막 이렇게 저처럼 회사도 다니고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게 지내다 보면은, 이런 휴대성 좋은 영양제가 진짜 최고거든요. 근데 이너플리는 진짜 휴대성 최고여서,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그냥, 진짜 이너뷰티 관리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리뉴얼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뉴얼 되면서 7포로에서 15포로 더 양도 늘어나고 좋은 성분을 더 추가 배합해서 넣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효과 짱입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피부 탄력 지켜주고 그리고 주름 감소에도 효과가 있고요. 셀룰라이트 감소, 손발톱 성장 개선까지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네일을 계속 받다가 쉬고 있는 상태인데 막 네일을 저는 한두 번만 받으면은 손톱이 굉장히 얇아지고 잘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손톱이 조금 튼튼해진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고 흡수율이 빠를까 하고
그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못 외워서 좀 핸드폰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국내외 특허받은 독점 효소 분해 공법을 사용해서 흡수율이 좋은 저분자 콜라겐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바이오 액티브 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저분자 콜라겐이 97.3%가 들어가 있고요.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피부에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거 보면은 여기에 뭐 모닝, 애프터눈, 나이트 이렇게 해서 먹는 시간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런 소소한 디테일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제가 이걸 써먹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너플리 구매 후기 봤을 때부터 진짜 너무 기대했었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저한테 잘 맞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이거 먹으면서 다시 봐도 피부 색깔이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활기가 돈다고 해야 될까요? 피부에 생기가 돌고 피부도 진짜 촉촉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 화장도 요즘에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얇게 그냥 몇 번 올려도 저 오늘 피부 화장 진짜 얇게 한 거예요. 조명이 있어서 그게 티가 날지 모르겠지만 피부 화장 진짜 얇게 했는데 저 옛날 다른 영상들 보면 오돌토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무리 조명을 쏴도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 진짜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죠. 거의 약간 광이 돌지 않나요? 피부에서? 진짜 요즘에 이거 먹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제가 다른 방법도 쓰고 뭐 한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영양제 챙겨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 저 진짜 피부 아토피 피부여서 완전 왕 예민 피부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피부 고민 많으신 분들 위클리 랩 이너플리 제품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위클리 랩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이너플리 제품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부 고민이신 분들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관리할 때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하루 한포 이너플리 먹고 건강 챙기세요. 안녕.